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쿠쿠 인수큐어 비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이를 보고 잘 닦는 편인데 종종 제대로 처리가 안 됐는지 따가운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또 너무 세게 닦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생을 위해서 비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이런 제품의 필요성을 잘 못 느꼈는데 나이가 들면 왜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데를 구매하기 전에 생각한 몇 가지 기준은 첫째, 디자인이 깔끔해야 한다였습니다. 화장실에 있지만 그래도 예뻐야겠죠. 두 번째는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노즐인데요. 노즐에 지저분한 것들이 묻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건 필수죠. 세 번째는 독이 살균 기능입니다. 저희 집 변기는 유독 지저분하고 곰팡이도 많이 생기는데요. 지금은 물을 살균수로 만들어준다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죠. 네 번째는 필터가 없어서 유지비가 따로 들지 않는 제품입니다. 정수된 물이 좋긴 하지만 수돗물만으로도 충분하죠. 마지막은 2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비싸면 기능도 많고 좋긴 하지만 요즘 물가도 장난이 아닌데 제 분수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야겠죠. 제가 정한 조건에 가장 가까운 제품은 바로 쿠쿠 인수퓨어 비데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죠. 비데 디자인은 대부분 비슷해서 옆에 달려있는 제어판이 디자인의 중심이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픽토그램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글자가 조금 작은 느낌이지만 보통 그림을 보고 사용하는 제품이라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기능을 잠시 살펴보면 비데의 기본으로 있는 기능은 빠짐없이 모두 있습니다. 수압과 온풍 기능은 5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겨울철 필수 기능인 온수 기능과 변자가 따뜻해지는 기능도 있습니다. 비데는 노즐의 청결이 아주 중요한데요. 노즐이 더러우면 엉덩이에 세균을 바로 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에는 노즐 살균 기능과 청소 기능이 모두 있는데요. 노즐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독이 살균 기능은 제가 딱 필요했던 기능인데 제어판에 독이 살균 버튼이 있습니다. 독이 살균 버튼을 누르면 독이 안쪽으로 전기분해 살균수가 분사되는데요. 물곰팡이나 세균이 뭉쳐진 물때 이런 것들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데는 전원 코드를 365일 계속 연결해 두는 제품이라 전기세가 걱정되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이 제품에는 절전 기능도 있습니다. 변자가 사람이 앉아 있는지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변자에 앉아 있으면 절전 기능이 해제되고 일어서면 절전 기능이 다시 실행됩니다. 저희 집은 어린이가 없어서 어린이 기능은 사용할 일이 없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수압이 어린이에 맞게 조금 약해져서 어린이도 부담 없이 비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사용하던 변자를 제거하고 변기에 있는 구멍 위에 캐치 플레이트와 설치 브라켓을 구멍에 맞게 올리고 검정색 나사와 볼트로 브라켓을 고정하면 됩니다. 이건 변기의 비데를 고정하는 장치죠. 이제 급수 호스를 연결해야 하는데요. 부속품으로 T밸브가 들어있지만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좀 더 단단한 T밸브를 따로 구매했습니다. T밸브를 연결하기 전에 급수 밸브를 먼저 잠그고 T밸브를 잘 설치한 다음 변기 쪽 급수 호스를 다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끝나면 80%는 설치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치 플레이트에 비데를 잘 맞춰 끼우고 정수 필터 어댑터와 비데 급수 호스를 연결한 다음 정수 필터를 끼우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저는 정수 필터가 필요 없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었는데, 이 제품에는 정수 필터가 기본으로 하나 들어 있습니다. 필터는 4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개당 15,000원이니까 1년이면 유지비가 45,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엉덩이가 아주 포강을 하겠네요. 비데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쉬운 편인데요. 그렇지만 저희 집처럼 변기가 너무 좁은 곳에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할 때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티밸브 설치도 쉽지 않고 변기 뒤로 팔을 넣는 것도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비데를 설치했더니 변기가 완전 럭셔리해 보이는데요. 세정 버튼을 누르면 스테인리스로 된 노즐이 노출되면서 물이 발사됩니다. 다른 비데를 구매하더라도 노즐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플라스틱 노즐은 때도 잘 타고 관리도 쉽지 않아서 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데를 사용하다 보면 엉덩이가 따가울 정도로 수압이 센 제품도 있는데요. 이 제품은 수압은 강력하지만 물줄기가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똥침 느낌이 나는 비데와는 사뭇 다르네요. 그리고 비데를 사용해도 잔염물이 묻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세정을 하고 온풍으로 따뜻하게 잘 말리면 아주 상쾌하고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최신 제품이라 그런지 세정력도 상당히 괜찮네요. 기능들을 하나씩 테스트해봤는데 변자 온도도 균일하게 잘 올라가고 온수도 끊기는 느낌 없이 잘 나오네요. 가장 기대가 컸던 독이 살균 기능은 정말 최고인데요. 변기 안쪽이 모두 살균 세척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 제품을 선택하길 너무 잘했네요. 곰팡이나 물때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끝!